1 더하기 1이 무한대가 되는 시간, 1프로TV가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각 분야의 1프로, 최고 전문가들이 모여 펼치는 지식의 향연. 지금 시작합니다. 1프로TV. 꼭 구독해주세요. 네, 글로벌 라이브 1부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점점 제가 이분을 볼 때마다 기분이 좋아지는 거는 이분의 원래 반듯한 성품이 뿜어져 나오기 때문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올해 첫 코너도 이분하고 해서 더더욱 즐겁습니다. 바로 장희성 팀장님 나와 계십니다. 우성 팀장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새해 여러분 복 많이 받으세요. 예,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예. 아 진짜 새해 첫 코너가 또 뭐 다른 분들 제가 다 좋아하지만 특히 좋아하는 우리 우성 팀장님하고 시작해서 너무나 좋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그나저나 오늘 네. 4시에 저희 미래스의 스마트머니 오셔서 네. 아주 방송을 찢어놓으셨던데요. 아유 이러세요 또. 사이버 보안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네. 여러분 이거 진짜 명강이니까 꼭 한번 보셨으면 좋겠고요. 3프로에서도 한번 해주셔야죠. 아니 진짜 제가 느끼는 건데 네. 우리 교수님은 사회 보실 분이 아니에요. 할 얘기가 그렇게 많으신데 저랑 한번 자리 좀 바꾸셔가지고 진짜 언제 우리 깨알 재미로 한번 바꿀까요? 예, 아니 제가 꼭 교수님이 똥 싸러 가야만 제가 그 자리에 앉을 수 있는 게 아니라 그때 한 1분밖에 못 앉아 있어가지고 그거 아니라고 기회를 주세요. 아 진짜 재미삼아 한번 제가 하고 싶은 얘기 있을 때 여기 앉아 계시고 제가 한번 나갈게요. 아 예 준비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아 그런 게 우리 저기 청취자분들도 재미죠. 항상 제가 앉아 있는 거 지루하잖아요. 네. 네 고맙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이슈부터 살펴볼까요? 오늘 뭐부터 살펴보면 됩니까? 아, 오늘 뭐 제가 준비한 거는 좀 CS 프리뷰를 좀 하려고 했었는데요. 네. 이제 투자자로서는 이제 놓칠 수 없는 가장 큰 행사인데 그 전에 여러분들 제일 궁금하신 거는 어쨌든 테슬라 지금 시간에 한 7% 넘게 오르고 있거든요. 그거 먼저 좀 말씀을 드리도록 네. 하겠습니다. 뭐 다들 아시는 내용일 텐데 그거 관련해서 이제 당사의 박연주 이사님이 또 리포트를 6장짜리를 써주셔가지고 요거 궁금하시면 이제 저희 홈페이지 가면 보실 수 있고요. 일단 인도량 발표가 났었죠. 그래서 원래 뭐 이번 주 날 거라고 했는데 요 직원들도 주말에 열심히 일했나 봐요. 그 바로 나왔는데 4분기 인도량이 이제 30만 8,600대로 컨센서스가 한 26만 대에서 28만 대 사이였는데 네. 뭐 굉장히 잘 나왔죠. 그리고 그래서 21년의 총 인도량이 93만 6,172대. 그래서 뭐 작년 대비해서 87.4%가 늘어났는데요. 뭐 이게 저희 박현주 이사님 리포트를 보니까 뭐 이것도 당연히 거기다 판매 가격이 인상이 되고 있기 때문에 4분기 어닝 서프라이즈는 뭐 당연한 것인 것이고 네. 내년에도 지금 보면은 그 상하이는 공장 증설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네. 베를린 텍사스는 어쨌든 이제 공장이 가동이 될 거잖아요. 네. 그리고 거기 그러면으로 인해서 원가는 계속 절감될 텐데 가격은 계속 올릴 거고 네. 그러면서 22년도의 실적도 계속적인 서프라이즈가 야. 나올 것이다라고 말씀을 하시고 있는데 사실 이거가 이 테슬라 주가에 굉장히 중요한 팩트는 아니에요. 물론 이게 기본으로 깔아주긴 해야겠지만 네. 왜냐면 그 아시다시피 저희 박현주 사님이 저희 업계에서 국내 업계에서 이제 제가 알기로는 거의 유일하게 목표 주가를 지금 내고 계신데 1,466달러거든요. 그러면 이제 목표 시총이 한 1조 6,610억 달러 정도 돼요. 네. 근데 지금이 한 1조 600억 달러 되고요. 그러면은 이 목표 시총에서 이 자동차 생산 자동차 판매 부분이 한 어느 정도 될까요? 자동차 판매 부분 네. 전체에서 전체 목표 시총에서 설마 얼마 안 돼요? 한 3,050억 달러 정도가 네. 자동차의 목표 시총입니다. 그럼 나머지는? 자율주행이 1조 1,860억 달러 정도 되고요. 그다음에 기타 서비스, 뭐 카 헤일링이나 보험, 네. 충전, 뭐 이런 것, 엔터테인먼트 이런 것과 한 1,530억 달러 해서 이런 서비스 부분이 거의 한 1조 3천억 달러가 넘어요. 야. 그러면은 사실 이 생산이 얼마큼 더 되고 이런 거는 중요한 게 아니고 그냥 기본으로 깔고 가져야 되는 네. 거기 때문에 그 여기 박현주 사장님 리포트를 보면 어쨌든 내년도에도 제일 체크해봐야 될 건 이제 FSD의 발전 방향인데 FSD가 그 베타 10 나오면서 제가 굉장히 많이 소개를 해드렸었거든요. 그 AIDAU부터 지금 얼마까지 업데이트가 됐냐면 네. 10.8까지 업데이트가 됐어요. 그러면서 굉장히 지금 2, 3주 간격으로 계속 새로운 버전이 업데이트가 네. 되고 있는데 일론 머스크의 지금 뭐 트윗을 보면은 곧 그 FSD 베타 11이 나올 예정입니다. 나올 예정인데 이제 이게 이제 얼마나 큰 그 변화가 있을 거냐가 중요한 건데 뭐 일론 머스크는 굉장히 큰 펀더멘탈 상의 변화가 있을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보면 이게 우리가 이제 그 AI 데이터도 놀랐던 게 보면 여러 가지 이제 2D 이미지 사진을 한 여러 장을 겹쳐 놓고 이게 3D 벡터
그 이미지로 이렇게 구현을 하면서 네. 자율주행 그 맵을 만들어 나가고 있는데 지금까지는 이 보면은 이거를 그 전통적인 프로그래밍 방식으로 그 벡터 스페이스를 구현했거든요. 근데 이제 FSD 그 11이 나오면은 이거를 인공신경망에서 이제 구현을 시킨다고 해요. 네. 완전히 다른 방식으로 더 업그레이드가 되는 거죠. 그리고 22년부터는 이제 슈퍼컴퓨터 도조도 그 도입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일론 머스크는 얘기하기를 22년 말이 되면 자율주행 레벨 4에 도달할 것이다라고 하는데 항상 그 머스크 타임이 있으니까 그렇죠. 그 이제 박현주 의원님 네, 해석으로는 와 거의 완벽한 정말 고도화된 그 레벨 2 정도만 완성이 돼도 이거는 엄청난 보급의 효과가 있을 것이고 이게 이제 구독자들이 계속적으로 늘어나게 되면 네. 그 이제 보이는 거죠. 자율주행이 시가총액에 밸류에이션을 할 수 있는 것들이 보이게 되는 게 그게 무섭게 보이는 거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계속적으로 더 팔로우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 뭐 일단 새해 첫날부터 이게 대한민국 사업계매들이 가장 많이 들고 있는 종목이 7% 이상 상승하면서 출발하니까 너무 기분 좋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테슬라는 전통적으로 우리가 자동차 회사 몇 대 팔았느냐를 가지고 회사의 실적을 좌지우지할 그런 회사가 아닌 걸로 바뀌어가고 있는 거네요. 그렇죠. 이미 그걸로 시총을 논하기에는 맞아요. 그걸로 얘기를 하면 이제 그 이제 약간 거품론자들의 공격에 딱 맞는 수준인 거고 거기서 결국에는 FSD의 발전 방향을 계속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아이디가 테슬라인 분께서 이런 얘기를 하셨네요. 이제 시작이다. 와, 저분은 아마 확신을 해서 이제 아마 먼저 지르신 것 같습니다. 네. 부럽습니다. 7% 상승. 축하드립니다. 네, 축하드립니다. 자, 그런 다음에 그 다음 문제 오늘 주목해야 될 게 뭘까요? 네, 일단 오늘 중국은 본토가 휴장을 했기 때문에 간단하게 뭐 홍콩의 지수만 좀 말씀드릴게요. 네. 좀 약세. 이게 물론 31일 날 홍콩이 좀 강하게 끝나긴 했거든요. 근데 이제 항셍이랑 항셍테크 모두 한 0.5%대 하락 마감을 했고요. 이 정도만 좀 정리를 해드리고 오늘 원래 제가 좀 말씀드리려고 했던 거는 이번 주에 어쨌든 CES가 개막을 합니다. 그래서 네. 예년보다 중요도는 떨어졌다고 하지만 어쨌든 저희가 투자를 할 수 놓칠 수 없는 최대 행사이기 때문에 이걸 좀 프리뷰를 해보려고 해요. 이게 CES면 이제 우리가 CES라고도 하잖아요. 그죠? 이 CES는 특히 우리 서학개미들이 많이 쓰는 얘기예요. 또 뭐가 있구나. 반응이 오시네. 자, 나 이게 너무 좋아 우리 교수님. 서학개미들이 많이 쓴다. 세스. 이게 이제 네. 그 국내 투자하시는 분들이 이제 자랑을 하는 거지 연말에. 네. 야, 내가 올해 투자했던 종목이 30% 올랐어. 그러면 서학개미들이 네. 뭐라고 하죠? 야, 미국의 그런 종목 세스. 아, 예, 서학개미 화이팅. 우리 또 등남한 송 PD 또 이렇게 그 클로즈업 공격하시네. 순간 정지화면이었어요. 정지화면이었어요. 네. 예, 이 자리를 빌어서 우리 송 PD 등남 축하드립니다. 네. 예. 그래서 어쨌든 그 이제 CS 관련해서 뭐 언론 보도도 많이 나올 거고 아마 몇몇 증권사에서는 애널리스트 분들도 나가 계실 거예요. 네. 뭐 지금 오미크론 때문에 많이 축소됐다고는 하는데 근데 이제 뭐 3%에서도 아마 리뷰 방송을 할 거고 이런 것들 좀 잘 보자라는 취지로 말씀드린 거고요. 1월 3일부터 일단 미디어 데이가 시작을 됩니다. 그 기자들 대상으로 먼저 공개를 하는 거고요. 이게 막 그 다른 막 대중들 없을 때 조용하게 기자들한테 먼저 사진 찍게 해주고 이런 것들이거든요. 네. 그러면 아마 1월 3일이니까 오늘 이제 내일부터는 이제 기사들이 나오기 시작을 할 거고요. 일반인 대상으로 그 정식 개막하는 건 1월 5일부터 원래는 1월 8일까지였는데 7일까지로 하루를 단축해서 3일만 열리게 됩니다. 이게 어쨌든 오미크론 때문에 온오프라인으로 하이브리드로 개최를 해요. 그래서 원래 대규모 오프라인에서 조금 축소가 됐는데 이번에 오프라인으로 참가하는 기업이 한 2200개 정도 됩니다. 이게 그 2020년에 작년은 당연히 온라인으로 개최가 됐고 20년에 극적으로 오프라인 개최가 됐어요. 네. 이거 끝나자마자 퍼지기 시작해가지고 예, 예. 그때 이제 4500여 개 기업이 참가를 했으니까 뭐 오프라인 참가는 반토막이 났거든요. 그런데도 우리나라가 지금 500개가 넘는 기업이 참가를 하거든요. 야. 그래서 재밌는 게 2020년에도 390개였기 때문에 오히려 늘어났어요. 그러면서 미국이 올해 이제 한 1300여 개 참가하는 거에 이어서 역 2위 우리나라가 참가하게 됐고요. 참고로 20년에 좀 통계를 보니까 미국이 1933개 업체, 네. 중국이 1368개 업체였는데 네. 중국은 올해는 159개 업체입니다. 야. 계속 반토막씩 나오고 있어요. 왜냐하면 네. 뭐 미중 뭐 갈등 때문이죠. 예,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우리나라는 오히려 규모가 늘어났는데 재밌는 게 우리나라가 규모가 늘어나니까 현대중공업그룹도
처음 참가를 오래 하더라고요. 기사를 보니까. 재밌는 게 뭐 그룹의 선박 자율 운항 전문 회사인 뭐 아비커스가 자율 운항 기술을 선보이고 또 그룹에서 사활을 걸고 있는 뭐 해양수소 밸류체인 발표를 한다 하고 현대 두산 인프라코 이번에 인수된 회사도 뭐 미래 건설 현장의 모습 뭐 이런 거 다 메타버스로 공개를 하겠죠. 이런 게 있었다고 하고요. 아쉬운 거는 우리가 이제 많이 투자하고 아는 빅테크 기업들이 대부분 그 오프라인 그 참가를 이제 철회하고 다 온라인으로 돌렸어요. 뭐 마이크로소프트, 구글, 아마존, 메타 플랫폼, 이제 페이스북이죠. 그리고 트위터, 핀터레스트, 그다음 GM, 웨이모, 뭐 틱톡 이런 회사들인데 특징이 있습니다. 이런 회사들 특징이 어떤? 굳이 뭐 오프라인 부스를 가지지 않아도 되는 업체들이기도 하죠. 그래서 여기 그렇죠. 그래서 이게 또 여기서 또 제가 우리 또 서병수 의원님이 항상 네. 저 나오는 날 좀 일찍 오셔갖고 저한테 많은 인사이트를 주시는데 예. 그래서 제가 이거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하니까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이게 어쨌든 지금의 기술 트렌드는 확연하게 하드웨어에서 소프트웨어로 넘어가는. 완전히 넘어가고 있는 건데 이런 과중에 약간 그 CES가 약간 좌충우돌을 하고 있는 그런 현상이기도 하다. 왜냐하면 이런 기업들은 굳이 그런 오프라인 전시관이 필요 없는 업체들이 지금 전 세계를 주름 잡고 있는 거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뭐 좋은 현상일 수도 있지만 어쨌든 삼성이나 LG의 위상이 CES는 굉장히 높아지고 있고 네. 원래도 낮진 않았지만 이런 현상들이 있기 때문에 CES도 고민이 많을 것이다. 과연 이제 작년에 온라인으로만 했는데 이게 그 온라인으로 했을 때 분명히 장점들이 보였을 거란 말이에요. 네. 올해 이제 메타버스까지 해서 그럼 만약 과연 온라인으로만 갔을 때는 굳이 CES일 필요가 없는 이유도 있잖아요. 그렇죠. 뭐 자체적으로 홈페이지에 올리면 되는 거니까 그런 거에 대한 CES의 고민도 상당히 앞으로 좀 녹아 있을 것이다라고 좀 생각이 들고요. 네. 어쨌든 CES에서는 이제 이거 주최하는 미국 소비자 기술협회 CTA라는 곳이 있습니다. 네. 여기서 이제 뽑은 올해 주요 키워드를 보니까 디지털 헬스, 우주, 푸드테크, 미래 모빌리티, 그냥 NFT, 메타버스, 로봇 이런 것들을 꼽았어요. 네. 뭐 미래 모빌리티하고 로봇은 단골 주제예요. 네. 이거는 그래서 제가 이제 아마 오늘 또 항상 우리 또 월요일마다 좀 늦게 끝내주시는 우리 앞에 진우 형님, 승찬 형님 덕분에 제가 개인적으로는 사실 2016년에 또 회사에서 보내줘갖고 한번 CES를 갔다 온 적이 있거든요. 아, 2016년도에. 네. 그것도 약간 지점에서 일하는 WM으로서는 굉장히 큰 영광이었는데, 뭐 물론 좀 약간 좀 제가 전직장 있을 때가 다녀오긴 했는데 그 경험을 좀 말씀드리면서 어떻게 좀 활용을 했었는지 그 얘기는 아마 혹시 못 드리게 되면 다음 기회에 좀 드리도록 하고 있는 얘기부터 좀 먼저 쭉 드리도록 할게요. 그 이제 푸드테크 쪽은 사실은 19년에 임파서블 푸드가 좀 참가를 하면서 시작이 됐었고요. 예. 20년에 되게 많은 기업들이 있었습니다. 뭐 대체 식품을 우리가 푸드테크라고 생각을 하지만 예. 보면은 뭐 이게 식물 재배기 뭐 LG에서도 만들고 있고 그다음에 AI가 접목된 주방기기 그다음에 주방 로봇 이런 것들이 다 푸드테크거든요. 네. 이런 것들이 많이 보이게 될 거고 또 이게 CES에서 우주 관련 주제가 전시관 섹터를 차지하는 건 처음이라고 해요. 그래서 CES 그 2022의 그 CTA 홍보 문구를 보면 CES2022에서는 우주 기술을 만날 수 있습니다. 이런 홍보 문구도 있어요. 근데 보면 뭐 시에라 스페이스라고 지금 뭐 시리즈 A로도 굉장히 거액을 투자받은 이런 그 우주 그 방위산 업체가 있던데 여기서 뭐 우주선을 전시한다고 하고 또 재밌는 거는 관련 기술을 전시하는 회사들이 캐논, 인텔, 퀄컴이라고 하니까 결국 뭐 반도체 회사들하고 연결이 돼 있어서 이 뭐 인텔이나 퀄컴 투자하신 분들은 추가적인 얘네 성장 동력을 혹시 볼 수 있는지 관심을 좀 가져보실 만한 것 같고 그리고 디지털 헬스는 사실 매년 나온 주제긴 한데요. 이번에 디지털 헬스 분야에서 처음으로 기조연설, 키노트 스피치를 하시는 분이 나왔습니다. 에버트의 이제 로버트 포드 회장님이신데 이게 누가 기조연설, 키노트 스피치를 하느냐는 되게 항상 매년 큰 화두거든요. 그렇군요. 이게 이제 공식적인 기조연설이기 때문에 예, 예. 삼성이 사실 단골 손님이고요. 올해도 당연히 한종희 부회장님께서 하시는 걸로 되어 있고 이게 작년에도 아마 그 당시에 아마 김현석 사장님이신가 부회장님이 하셨었고 제가 2016년에 갔을 때도 삼성 SDS 홍현포 사장님이 네. 하셨었거든요. 그래서 그런데 이제 올해는 어쨌든 그 에버트에서 하는데 재밌는 게 오미크론 때문에 방역이 또 여기 관건이잖아요. 네. 뭐 당연히 뭐 백신 패스가 있어야 되고 이런 것들이 있는데
원래 많이 오면 한 15만 명 정도 모이는데 올해도 한 10만 명 정도 모일 것 같대요. 그 사람들에게 모두 에버트의 자가점 진단 키트를 제공을 한다고 합니다. 무료로. 그래서 그 강력 권고를 하는 거죠. 나오기 전에 꼭 한번 쓰시고 해봐라. 나오시라고 해서 그런 것들까지 있었고요. 그리고 어쨌든 이게 NFT랑 메타버스를 보고 느낀 게요. 그 과거의 CES는 항상 뭔가 시장에 접목하기에는 몇 년 빨랐어요. 좀 앞섰죠. 너무 앞섰어요. 에이. 그래서 제가 16년에 갔다 와서 전기차에 꽂혀가지고 몇 년 고생한 적 있습니다. 회사에서도 이제 막 높으신 분들한테도 가서 막 이거라고 했는데 주가 우리나라 관련 뭐 배터리 주가는 안 움직이고 그랬는데 NFT랑 메타버스가 이번에 이쪽에 들어오는 걸 보면서 아 이제는 CES가 트렌드 팔로잉을 하는구나. 그만큼 세상의 변화가 빨라졌고 특히나 어쨌든 이 메타버스랑 NFT라는 거는 하드웨어 쪽보다는 물론 이제 그런 뭐 VR 기기가 있어야 더 도움이 되기도 하겠지만 네. 소프트웨어의 급격한 변화인데 이거를 역시 CS가 쫓아가는 형국 그러면서 다시 한번 아까 그 말씀드렸던 이 소프트웨어로의 변화에 약간 또 CS가 좌충우돌하는 그런 모습도 엿볼 수 있었던 건데요. 이게 뭐 보면은 모든 기업들이 다 메타버스를 들고 나와요. 왜냐하면 온오프 동시전시하는 회사들이나 온라인만 하는 회사들은 다 메타버스를 꾸밀 거 아니에요. 당연하겠죠. 그냥 홈페이지에 이렇게 전시해놓으면 누가 와서 보겠습니까? 그렇죠. 이제. 그래서 뭐 하다못해 LG전자는 오프라인 전시관도 다 AR, VR을 다 접목시켜서 오프라인 전시관 다 메타버스화를 시킨다고 하더라고요. 예, 예. 기사를 보니까 재밌을 것 같은데 아 이게 또 그냥 깨알같이 그냥 몇 가지만 좀 섞어드리면은 제가 2016년 갔을 때 느낀 게 뭐냐면 적어도 외국인이 느끼는 물론 이제 그 전시관이 주로 스마트홈, 가전, IoT로 되어 있긴 하지만 삼성향이랑 LG의 차이가 없어요.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전시관에서 느끼는 그 제품의 사양에? 사양이 아니고 뭐 규모 아니면은 뭐 그 외국인들이 느끼는 네. 그 회사의 위상이나 이런 것들은 물론 이제 우리가 안 보는 반도체에서 확실한 차이가 있고 물론 스마트폰이 있지만 네. 그 CES에서 느꼈던 것만큼은 와, 이 절대 딸리지 않는 회사인데? 라는 생각을 해서 또 투자해서 또 몇 년을 고생을 했던. 그게 또 지금 이제 막 그때도 그 자동차, 전기차 부품으로 굉장히 많은 공을 드리고 네. 있었거든요. 뭐 GM 기조연설에도 나왔었고. 그래서 그런 것들이 좀 느낀 게 있었었고. 어쨌든 보면 이번에 현대차도요. 그 전시 주제가 메타버스랑 로보틱스라고 해요. 네. 그래서 그 자동차가 아니고 그래서 현대차가 보면은 이번 그 로보틱스 기술이 메타버스랑 결합을 해서 어떠한 변화를 일으키는지 이동의 미래 비전을 제시할 계획이다라고 합니다. 단순한 이동 수단이 아닌 이동에 대한 인류의 근원적인 열망을 충족시켜주는 로보틱스 사업의 방향성을 발표한다 이런 얘기가 있었어요. 그래서 궁금합니다. 어떤 발표가 나오면 또 좀 보고 싶고요. 그리고 그 NFT랑 메타버스 관련해서도 굉장히 많은 기업들이 참가를 해요. 뭐 작은 기업들부터 해서 페리스 네. 힐튼이 연사로 참석을 한다고 하는데 이쪽 분야에서는 이미 좀 유명 인사가 됐더라고요. 보면 뭐 그 에릭 칼데론 아트블록스 CEO랑 뭐 대담을 하는 코너가 있다고 하는데 그 페리스 힐튼이 이미 그 뭐지 디지털 인증서를 발급하는 스위스의 오리진 재단도 후원을 하고 있다고 하고 그리고 또 디자이너 블레이크 캐서린이랑 협력을 해서 그 세계의 디지털 아트 작품을 판매한 적도 있대요. NFT로. 근데 하나 같은 경우는 한 110만 달러를 넘게 판매가 되기도 했다. 네. 뭐 이런 기록도 있고요. 또 로블록스의 최근에 페리스 힐튼이 페리스 월드를 또 오픈을 했다고 합니다. 아, 그 가상 공간에. 네, 그래서 뭐 유료로 들어가면은 그 페리스 힐튼 같은 럭셔리한 삶을 체험해볼 수 있는 뭐 가상이지만 뭐 그런 것들도 만들었다고 해서 관련된 그런 뉴스들이 굉장히 많이 쏟아질 것 같고 그게 네. 결국에는 그 약간은 이제 하드웨어 중심적인 이런 CES마저도 이 메타버스가 메인 주제가 된다는 거는 내년도 투자에 있어서는 굉장히 메인스트림으로 갈 수 있다라는 걸 한 번 더 확인할 수 있는 좀 기회가 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은 좀 하고 있습니다. 네. 생각보다 메타버스는 좀 늦게 움직이나 싶었는데 와, 그게 아니라 굉장히 발빠르게 움직이기도 하네요. 네. 그리고 저는 이게 그 굉장히 눈길을 끌었었는데 혹시 뭐 의성 매니저님은 당연히 아시겠습니다만 그 둥근 통 안에 네. 초고속 열차 같은 거 네네네. 그걸 뭐라 불렀었죠? 하이퍼루프. 하이퍼루프. 네. 이번에 뭐 한다고 하는 것 같은데. 아, 그러니까 하이퍼루프에 이제
약간 다른 버전이긴 한데 네. 보면은 그 또 다른 볼거리기도 하죠. 네. 이번에 그 라스베가스 컨벤션 루프가 이제 작년 아마 7월인가 완공이 돼서 이번에 네. 제대로 한번 관람객들에게 제공이 될 텐데요. 그 일론 머스크가 창업한 보링 컴퍼니라고 있습니다. 네. 그게 이제 하이퍼루프를 이제 개발한 회사거든요. 얘네가 이제 설치한 지하교통 시스템인데 이게 보면은 그 이제 라스베가스 컨벤션 센터라고 있어요. LVCC라고 네. 하는데 거기에 이제 보면은 뭐 센트럴, 웨스트, 사우스 그리고 노스홀이 있는데 이제 노스홀 같은 경우가 2012년부터 이제 자동차들이 전시를 시작하면서 이게 모터쇼나 했던 그 자동차 전시관이 노스홀이거든요. 되게 유명한 데가. 그 중에서 이제 웨스트 센트럴 사우스홀을 이동하는 그 지하 터널 네. 그런 지하 교통 시스템을 만들었어요. 그거를 이제 다 뚫어서 네. 여기에 이제 모델 Y랑 X 62대, 62대를 운영을 한다고 하는데, 무료로 운영을 한다고 합니다. 그러면은 이제 각 정류장을 지하로 이제 교통체증 없이 다니는 거기 때문에, 네. 한 2분만에 이동이 가능한데, 도보로는 한 25분에서 30분 걸리는 거리. 물론 차로 이동을 해도 안 막히면 5분이면 갈 텐데, 엄청 막힌단 말이에요. 네, 그때 얼마나 있어요. 많은 차들이 다니겠어요. 그럼요. 진짜 뭐 10만 명이 갑자기 와 있기 때문에, 그걸 이제 2분만에 이동 가능한 건데, 근데 일단은 이게 뭐, 조금 아직은 낮은 버전이긴 해요. 왜냐면 이게 시속 40마일, 56km로 이동을 하거든요. 네. 근데 이게 원래 이런 루프를 하이퍼루프 말고 그냥 루프를 처음에 좀 구상할 때도 네. 시속 240km를 목표로 구상을 했었어요. 그러면 생각보다 그게 빠른 건 아니네. 근데 이제 이건 어쩔 수 없는 게 너무 네. 짧아요. 또. 짧아서. 네, 그 이유기도 하고 지금은 그냥 차가 운전을 해서 갑니다. 근데 나중에는 이걸 자율주행으로 지금 운전사가 운전을 하는데 자율주행으로 발전을 할 거고 그 240km로 할 때는 차량을 레일에 태워서 네. 레일이 240km로 쭉 가는 거라서 이거는 이제 정말 대도시에서 그 정말 대도시 간에 그런 주요 거점 간의 이동은 이걸로 지금 당연히 준비를 하고 있는 거고요. 근데 어쨌든 첫 번째 버전이 이번에 라스베거스에 지금 공개가 된 겁니다. 그러면서 말씀드렸더니 가장 궁극의 업그레이드 버전은 진공 튜브형 초고속 열차인 하이퍼루프예요. 네. 그거는 최대 시속이 1300km. 그런 경우에는 서울 부산도 한 15분에서 20분? 야, 서울 부산이 15분. 그렇죠. 1300km니까. 그러면은 정말 미국에서 동부에서 서부를 갈 수도 있는 이건 정말 도시간 이동을 당연히 준비를 하고 있는 회사가 이제 그런 보링 컴퍼니라는 곳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이제 시작하는 어쨌든 첫 번째. 그래서 지금 가시는 분들은 이거에 대한 기대감이 좀 있더라고. 이거 한번 타보려고. 근데 단점은 있을 것 같아요. 62대가 운행을 하는데 줄이 얼마나 길까요? 이거 타려고. 줄이. 아, 줄이. 이거 타려고. 무슨 말씀인가? 이거 타려고. 그죠? 그러면은 걸어가는 시간에 이미 줄 서다가 한 시간 있는 거네. 제 예상은 딱 그런 생각이 좀 들었어요. 아, 이거 진짜 설득력 있는데요? 타서 가는 시간은 15분인데 줄 쓰는 시간이 더 걸리네. 2분, 타는 시간 2분. 예. 알겠습니다. 자, 이번 CES도 이거 우리 빨리 3%가 말이죠. 이런 거는 우리 의성 매니저님하고 제가 현장을 가서 직접 핸드헬드 카메라로 찍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지금 보고 계시는 우리 왕 형님들부터 자, 2023년 CES 누가 갑니까? 자, 예? 박정호와 적기가 간다. 간다. 네. 저 밖에 있는 PD님들도 우리도 가는 것이라는 눈빛을 쳐다보시는데 그렇죠. 우리 또 송 PD, 신 PD 데리고 가겠습니다. 모시고 가야죠. 네. 좋습니다. 가자. 자, 근데 이런 것들이 보여지고 나면요. 제가 느끼는 건데 저도 네. 한 두세 번 가봤어요. CS. 약간의 시차는 있지만 결국 우리가 쓰게 되더라고요. 그렇죠. 네. 제가 그런 얘기를 무서워. 사실은 갔다 와서에 도입되던 그 얘기를 좀 준비해온 게 있는데 그건 이제 나중에 시간이 돼. 오늘 또 왜냐하면 웹3 관련해서 너무나 지금 주옥 같은 얘기를 우리 서 위원님이 준비하고 계셔서 알겠습니다. 일단 여기서 좀 접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의성 매니저님하고 못다한 얘기는 또 다음에 또 하면 되고요. 또 의성 매니저님 또 그 저희가 지금 진행하고 있는 뭐 밀레 서재하고 찍는 그 도서 소개하는데 네네. 그때도 이런 얘기 많이 녹여주세요. 아, 알겠습니다. 그 자꾸 기다리신 분 많은데 밀레 네. 서재 더 이상 밀리면 안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밀리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오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글로벌 라이브 2부에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역사상 최고의 수익률의 강세장이 이어지고 있죠. 금융위기 이후에. 근데 이 강세장의 끝들은 다 급락이에요. 또 이렇게 나오는 거 아니냐에 대한 걱정들이 커지는 거예요. 디램 사이클도 바닥을 딛고 돌아설 수 있는 가능성이 있으면서 동시에 그 당시에
자사주미 앱을 강하게 하면서 삼성전자 주가가 두 배 이상으로 강하게 올랐었기 때문에 저희는 그렇게 되면 삼성전자 주가는 진짜 많이 오를 수 있다 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아직은 그러기는 좀 힘들다. 네이버, 카카오 등 플랫폼 기업들, 그리고 2차전지의 기업들, 뭐 이런 유들을 묶어보게 되면은 그래도 이 정도를 합하면 하나의 어떤 삼성전자를 대체할 만큼 빠르게 올라왔다는. 명품이 백화점에서 구조적으로 성장해주는 유일한 품목이기 때문에 신세계의 고성장이 굉장히 눈에 띄었던 해였습니다. 지금 보는 이 가치평가 프레임이 붕괴한다라고 생각하는 거고요. 가치평가 프레임의 붕괴라는 것은 쉽게 얘기하면 기존 산업이 붕괴하는 것을 의미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내가 주식을 능동적으로 분석하고 끌고 가야 되는 거지 끌려다니는 것만큼 스트레스를 받는 게 없고 에너지가 소모되는 게 없거든요.